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툴타임 강좌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의 강찬우입니다. 벌써 강의가 4부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3부, 2부,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저희 소프트웨어 툴타임 채널에 방문하셔서 1부, 2부, 3부 강의를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플레잉 뮤직이라고 해서 게임 안에 음악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십니다. 이 사진들은 음악하고 별로 관련 없는 사진이지만 딱히 넣을 게 없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림체가 참 이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실습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프로젝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리 엠파이 이 개발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본 프로젝트를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게임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역과 이 파일을 가져와서 잠깐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 저희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게임을 열고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뮤직,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능력은 없어서 딱히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음악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엠파이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음악을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코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처음 시작에다가 플레이 뮤직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 뮤직의 이름을 적어줄 건데, 여기 밑에 저희가 저번 아까 복사했던 이거 sunflower slow drag 이렇게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는 확장자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ogg 파일이기 때문에 .ogg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fade out 1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후에 얘를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할 때 음악이 나오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음악이 사실 조금 게임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진짜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게 되신다면 음악을 좀 새로 이렇게 작곡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외주를 맡기신다던가, 아니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 좀 시끄러우니까 이 부분에서 좀 꺼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Stop Music 이렇게 해서 음악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하면은 꺼지게 되죠. 근데 여기 그냥 끄는 거는 이제 갑자기 툭 끊기고 툭 끊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fade out 1 똑같이 적어주시면은, 이거 할때 shift r 눌러주시면은 얘가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hift R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새로 로딩해서 이게 적용이 돼요. 천천히 꺼졌죠? 톡 꺼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음악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여기도 끌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효과음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뮤직이죠? 뮤직이 아니고 플레이 사운드가 되면 이제 효과음입니다. 효과음이고, 아까 저희가 같이 복사한 타워 클락이 효과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어줄게요. 아까 뮤직이랑 똑같이 적어줍니다. 타워 클락.ocg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뮤직 벌써 학교 아니야. 학교할 시간이네.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고, 네, 여기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서 스크립트 리로드하고,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노래가 끝나고 땡 거리니까 학교할 시간이네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음악과 효과음 넣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파이썬 코드와 인풋이라는 주제로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이썬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매우 쉽게 와닿겠지만은 파이썬을 공부해 보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내가 인풋을, 그러니까 입력을 꼭 받고 싶어, 내가 주인공의 이름을 결정하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을 모르시더라도 코드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정도 아니면 따라 하시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실습을 따라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기회에 파이썬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해보니까 정말 간단하고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꼭 한번 쉽게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막간의 홍보였고요. 그만큼 저희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좀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말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실행해서 스크립트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참 많은 코드를 썼었죠. 지금 많이 긴데, 이 코드는 저희가 좀 소리가 시끄러워서 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적어볼 건데, 램파이 코드 안에 파이썬 코드를 적는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달러 표시라면은 이 줄은 모듈이 다 파이썬 코드죠. 두 번째 방법은 init python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코드는 파이썬 코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define main이죠, sum 이렇게 해서 간단한 함수도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turn a 플러스 e. 여기서 파이썬 모르시는 분들은 잠시만요, 리턴이 프로그램 꺼지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파이썬 내에서는 그 리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레이블 안에서 이 리턴은 게임이 끝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램파이 코드잖아요. 파이썬 코드에서 리턴은 그건 게임 끝나는 건 아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파이썬 아시는 분들은 파이썬 코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sum log 25, sum log -25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가치가 이렇게 하면서 잘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 하면은 한 가지 더, 이렇게가 아니고 파이썬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얘는 한 줄만 코드 파이썬 코드가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여러 번 쓰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여러 파이썬 코드를 한 번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죠.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초이스2죠? 초이스2. 제가 이렇게 되면서 잘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바꿔줄게요. 파이썬 코드 여러 줄 쓰려면 파이썬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여러 줄 적어줄 수가 있다를 알아본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쓸줄 아시는 분들은 좀더 유용한 코드를, 좀더 디테일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인풋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적어볼게요. 왜 여기다 적냐면은 저희가 은지가 너는 어제 전학 온 누구였더라 할때 제가 이름을 나는 이러면서 이름을 적어주면 아주 이쁘겠죠. 그래서 파이썬 적어주고,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은
이렇게 해줄 겁니다. main이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어? 잠시만요. 변수를 만들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파이썬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램파이 코드에서 변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만, 지금 파이썬 코드 내에서 변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name이라는 변수를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라서 파이썬에서는 디파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고, 이렇게 만든 경우는 이렇게 밖에 이 램파이 코드에서 사용 못하고 이 파이썬 코드 안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램파이 input 이렇게 해서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주고 name의 strip or 차원을 적어줄게요. 이 strip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코드 자체는 파이썬을 아시는 분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strip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입력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문자를 그러니까 글씨를 입력 받았을 텐데 그 녀석이 막 이렇게 막 스페이스가 스페이스가 엄청 써놓고 막 이렇게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쁘게 양쪽에 이 공백을 다 없애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했는데 조금 밸리드한 그러니까 값이 아니다. 인밸리드한 값이 나오면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찬우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디파인을 통해서 다시 얘는 없애줄게요. 얘는 없애주고 디파인 주인공이라는 뜻에서 주를 만들어 줄게요. 잠시만요. 변수를 꼭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변수는 어디서 만들든 여기서 만들든 여기서 만들든 여기서 만들면은 만들어진 직후에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반드시 디파인 할 때는 파이썬에서도 그렇지만 엠파이에서도 디파인으로 변수 만든 뒤에는 여기 뒤에다가 꼭 적어주셔야 돼요. 얘가 뭔지 숫자인지 캐릭터인지 적고 여기다가 이제 name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후에 여기 요거를 첫 FFD고 66 이렇게 적어줄게요. 잠시만요. 네임이 뭐죠? 요거는요. 이제 램파이 내에서 제가 네임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데 특수 문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여기다가 뭐 찬우 또는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환영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 기호를 통해서 이 안에다 name 이렇게 쓰면은 이 파이썬 변수 중에 얘랑 같은 변수를 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찾아서 이 변수의 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name이 만약에 내가 환영이라고 적었다 그럼 환영 아니면 뭐 찬우라 적었다 그럼 찬우 이렇게 때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찬은 없었기 때문에 주라고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파이썬 프로젝트 실행해 볼게요. 네, 제가 순간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좀 고쳤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여기다 컬러를 안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참 힘드네요. 어쨌든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서 코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쓸수 있다 했죠? 파이썬 코드, 파이썬의 변수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찬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좀더 공지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걸로 합시다. 여기다 적어야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적어볼게요. 돌아와서 나는 처음에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적어가면은 그만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인풋까지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길었던, 어떻게, 처음에 2부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4부까지 진행하게 된 램파이 강의였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지 모르고, 조금 설명이 부족한 내용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램파이 기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서 한번 영어를 읽어가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으셔도 그냥 되게 간단한 영어 수준 또는 번역기를 돌리면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4분 동안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